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7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강원도의 지방선거 추세를 여론조사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가 국민의힘 후보가 대부분이 상당한 차이 또는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표율이 임박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국정안정론이 우세하다, 이런 흐름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경상도, 전라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걸로 보고 승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 여기서 결판이 나는데 요 결전장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가고 있다. 이게 현황입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14일, 15일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03명, 809명, 800명을 각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4에서 3.5%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52.4, 송영길 27.2, 막 반올림 하면은 52대 27, 거의 더블 스코어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37.2, 민주당 김동연 34.7%로 접전 양상입니다. 반올림하면은 37대 35니까요. 그 다음에 인천시장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39.6, 박남춘 민주당 후보 32.5, 반올림하면은 40대 33, 이래되네요. 40대 33, 이것도 오차범위 아닙니다.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지사 김은혜, 인천시장 유정복 새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또는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를 훨씬 앞서서 리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은 정권 견제론이냐, 이 여론의 그냥 반영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수도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국정안정론이 강하다는 겁니다. 국정안정론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를 밀어주어야 한다, 이런 거죠. 서울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인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46.7. 새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46.7대 31.9. 반올림하면은 47대 32, 상당히 차이입니다. 47대 32로 국정 안정론이 우세하다. 그 다음에 경기도는 어떠냐 하면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 지지해야 된다, 43.2. 국정 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30.8. 반올림하면은 43대 31, 43대 31로 국정 안정론이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우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도 국정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여당을 찍어야 한다, 42.2. 견제해야 한다, 33.4로
상당한 차이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안정론이 우세합니다. 그 다음 이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TV조선과 함께 K-스텝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14일, 15일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유권자 3,2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인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우선 충북 지사 후보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힘 김명환 49.5%,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비서실장입니다. 34.1%입니다. 49.5 대 34.1, 반올림하면은 50대 34, 50대 34로 상당한 차이로 김명환 후보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사 후보 지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국민의힘 김진태 48.2,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41.7, 반올림하면은 48대 42, 오차 범위 내의 접전 양상입니다. 대전시장 후보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45.8, 허태정 민주당 후보 41.2, 그 차이는 4.6%포인트로 이장우 후보가 리드하고 있지만 오차 범위 아닙니다. 그리고 충남 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44.1, 양승조 민주당 후보 41.7%, 반올림하면 44대 41로 접전 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충남, 충북, 대전, 강원도도 현재로는 접전 양상이지만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투표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사전투표 반대 운동이 어느 정도 먹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 반대. 사전투표 반대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입니다. 사전투표일 이틀, 당일투표 하루 더하면 3일. 그러니까 3일 중에 편한 날에 가서 투표하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 방침인. 그리고 이젠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정신은 그런 거죠. 근데 사전투표를 반대하는 사람은 당일투표 6월 1일에만 찍으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투표율이 어느 쪽이 올라가겠습니까? 선택지가 많으면 그쪽이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굳이 당일날 가겠다, 사전투표는 안 찍겠다, 사전투표로 집어넣은 표는 조작이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당일투표를 하겠다고 하다가 그 사이에 무슨 사정 변경이 있어가지고 투표장에 못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사이에 사전투표일과 당일투표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당일투표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정변경으로 그 당일투표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다고 하니까 굳이 내가 갈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전투표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 그래가지고 관리 부실이 빚어져서 언론이 난타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역시 내가 투표를 하더라도 이거 표 도둑 맞겠구나, 투표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 증가하니까 코로나 확진 상태에서 격리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아, 투표장에 나가기 싫다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수,
더구나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또다시 등장해가지고 사전투표 반대 광고 캠페인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큰 변수다, 이겁니다. 투표율이.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 몇 가지 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끝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회방을 놓으면은 이게 여론조사에 나쁘게 반영될 것입니다. 동의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는 높습니다. 그리고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세계적 뉴스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진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일, 21일, 22일, 23일 정도 이 회담이 세계적 뉴스가 되면서 이게 국민의힘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국민힘에 유리한 호재가 많다. 그러나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선거와 야구는 끝나봐야 안다. 오만한 사람이 진다. 선거에서는 머리를 드는 순간 내려앉는다는 교훈을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